오늘이 크리스마스니까 트리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길고 녹색이면 좋겠는데 얘는 길기만 하니까 헐크버스터를 트리로 쓸 수는 없고 차라리 등대가 낫겠다. 등대가 얘가 좀 허옇기는 한데 트리에 하면 또 이제 조명 같은 거를 원래 크리스마스 때 연결을 하고 그러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자체 조명이 있어서 그거는 아주 좋습니다. 자, 트리 점등식을 갖겠습니다. 여기가 스위치를 올리면 이렇게 이게 트리예요. 오늘 저의 트리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등대가 저의 트리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지금 등대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여기에도 조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크리스마스 느낌 나. 괜찮잖아. 막 벽난로에 지금 불 들어오고 있는 거 봐요. 기가 막혀. 트리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나쁘지 않아. 자, 그리고 제가 요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요게 지금 닌텐도 시스템 레고인데 그 레고를 대형 미니 피규어가 실제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옆에가 살짝 허전한 거야. 그래서 제가 디즈니 100주년 헌정 카메라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놨었는데 이렇게 3샷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지금 이쪽에 헐크버스터랑 볼트론을 일단 맨 위쪽에다가 갖다 놨고 그리고 그 밑에 쿠파랑 물음표 박스 이제 나중에 버큰플라워도 있는데 걔는 이제 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얘를 좀 옆쪽으로 밀고 쿠파를 가운데로 해서 이제 이쪽에다가 놓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게 밀레니엄 80 크리스마스 디오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캘린더 제품들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북적북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만든 게 또 요것도 하나 만들었어요. 예, 겨울 프로모션으로 온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겨울 광장? 예, 요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원래 이제 제 문워커 시티가 있던 자리였는데 여기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연사 박물관을 조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이거 제가 문워커 시티 리뉴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모듈러 3대장만 빼고 다 있는 모듈러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연사 박물관 최근에 조립한 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약간 복작복작하던 시티를 조금 더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얘는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패시압은 여기다가 시청을 백화점 자리에도 둘까? 약간 이렇게 둘이 두면 관공서잖아요? 관공서 느낌으로 와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높이가 안 되네? 어쩔 수 없어 잘라야 돼 방법이 없어 너무 커 지금 보면 제가 모듈러 사이사이 한 칸씩을 다 띄워놨잖아요 요걸 제가 띄워놓은 이유가 여기다가 도로판을 둘 거예요 도로판을 둬야 뭐 미니피규어나 자동차 같은 거를 좀 꽂을 수가 있으니까 야 아까 그 모습에서 지금 도로만 깔았는데 굉장히 시티 같은 느낌이 그래도 좀 나 여기다가 뭐 미니피규어 꽂고 자동차 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이거 자 저거는 이제 나중에 미니피규어를 채우고 일단 여기부터 자 그러려면은 여기를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여기 청소기 한번 돌리자 여기를 싹 비웠어요 이제 여기다가 새로 문워커 시티를 해 놓을 건데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듈러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자연사 박물관 어벤져스 타워까지 전부 다 같이 하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듈러 중에 8채를 이렇게 빼놔서 거실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어벤져스 타워, 생텀, 데일리뷰글 요 세 개 이제 나머지 모듈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연사 박물관까지 8 이렇게 총 11채의 모듈러를 먼저 저기다가 갖다 놓고 좀 구도를 잡아볼게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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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져스 타워입니다 요렇게 전시하는 게 아무래도 이쁘겠죠? 도로가 만약 이렇게 난다고 치면은 요렇게 돌리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여기는 너무 휑하네요 여긴 너무 휑해 이쪽으로 휑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놓을게요 요렇게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건물 데일리 뷰글입니다 데일리 뷰글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전시했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도 데일리 뷰글이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는 게 낫겠죠? 약간 이제 크리스마스에 이러고 노는 게 약간 조금
자연사박물관까지 가지고 왔는데 자연사박물관 저 끝에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두면 되는데 야 이게 문제가 있네. 무슨 문제냐면 지금 앞에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있으니까 지금 뒤에 있는 건물 잘 안 보이죠 지금. 요거 좀 애매한데 이렇게 좀 비껴봐야 지금 저기 코너 좀비서 숨어 있어. 건물이 낮은 애들이 앞으로 오고 좀 긴 애들 있죠. 얘네들을 다 뒤로 보내야 되겠다. 아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드디어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요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큰 틀에서 지금 중앙에 이제 그리고 맨 뒤에 가장 높은 애 둘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컵으로 해서 이쪽으로 빠지고 여기는 이제 공원을 만들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코너 정비소가 이 앞에 있고 얘가 이제 코너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역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바다를 둘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호텔이 있으니까 오션뷰 느낌으로 이제 미니 피규어를 꽂아서 이 시티를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자, 완성했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닌데, 제가 살짝 지금, 조금 아쉬워. 왜냐? 지금 보시면 도로가 늘어나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너무 허하죠? 여기도 허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너무 허해. 자동차가 의외로 없네, 내가. 제가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는 많아요. 예, 이거를 할수록 있긴 한데 이 시티 도로판이랑 펠스터드가 살짝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따로 전시를 해놓은 건데 시티용 자동차가 제가 좀 사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도둑 잡는 거 저 오토바이 때문에 샀습니다. 이 백세 경찰 오토바이 때문에 샀고 그다음에 얘는 프로모션으로 받은 구급차 그리고 이거는 소방차인데 이 소방차가 원래 큰 사이즈로 사게 되면 사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 시티에다가 전시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조그만 소방차를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다시 조립을 하고 전시를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완성했습니다. 야 이제 레고도 새로 조립해서 이제 다 구성도 채워 넣었고요. 미니피규어도 전부 다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됐네요. 와 이렇게 제 크리스마스도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이제 2시간 남았나? 예, 이제 크리스마스도 이제 곧 끝이다. 이거 만들다 보니까 다 갔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쪽에는 아까 제가 만든 크리스마스 디오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약간 눈 덮인 마을을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면 이 서점에 이 나무가 약간 이제 가을 겨울풍의 나무잖아요. 이제 그 나무랑 연결되게끔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눈 덮인 곳을 지나게 되면 이제 공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미니피규어들을 뒀습니다. 여기 이제 결혼식, 야외 결혼식 하는 것도 있고 이 앞쪽에 이제 공원도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재밌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분이 돌부리에 부딪혀가지고 자전거 타다 다쳐서 지금 구급차에 실려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레고를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지금 스파이더맨이 가져가려고 이렇게 거미줄을 쐈다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히어로와 악당이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웡이 이제 그걸 말리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이쪽에는 어셈블리 스퀘어가 있는데 어셈블리 스퀘어에 이 브릭 옷을 입은 친구들 이렇게 세 명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이렇게 짠 퀸젯이 붕 떠있게 해놨어요. 여기가 조금 평평하더라고요. 그래서 퀸젯을 위에다 올려 이렇게 올려놨고 그 밑에는 제가 방금 조립한 소방차가 있습니다. 여기 옆쪽에 불이 조그맣게 났는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여기다가 갖다 놨고 그 앞쪽에는 캡틴 마우리 이제 적군을 물리치는 모습까지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스트릿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어벤져스 타워가 있고 그 맞은편이 생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약간 마블 전투씬을 묘사를 한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조금만 더 빼게 되면은 지금 저쪽에는 이터널스의 한 장면이고 뭐 헐크버스터 이게 스케일이 비슷해서 같이 갖다 놓기도 하고 얘도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 전투 디오라마가 한창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보면 지금 타노스랑 가오갤 친구들이 싸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와칸다 포에버 했던 그 전투의 약간 한 장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칸다를 제가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팬서랑 오코예가 이제 이렇게 싸우는 모습까지 해놨고, 그리고 이쪽에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 여기 뭐 난리도 아닙니다. 예, 스칼렛 워치 요거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2의 한 장면이죠. 그렇게 해놨고, 요거는 이제 인피니티 워의 한 장면인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지고 있는 타임스톤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타노스가 보내가지고 이제 그 전투 장면을 이렇게 디오라마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무기가 도끼가 막 날아가면서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클리어 브릭으로 이렇게 띄워놨어요. 예, 약간 아이언맨한테 날아가는 요 느낌을 표현을 해줬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한창 전투가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깜짝 놀라서 지금 머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놀라가지고 여기 지금 전투씬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택시정류장이 있어요. 부티크 호텔 옆에 택시정류장을 가져다 놨고, 그 다음에 뭐 그 옆에는 코너 정비소, 그래서 지금 차 한 대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다이너랑 그 다음에 재즈클럽이 같이 붙어있고, 반대편에는 경찰서와 데일리 뷰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대박이죠. 예전에는 이게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 뷰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해놔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돼. 와, 대박이야. 여기는 이제 약간 경찰 추격하는 요 장면들을 많이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료 악당을 구출을 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다이너마이트, 차에 다이너마이트 꺼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이제 탈출 계획을 세웠으나 경찰한테 잡혔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돈 들고 도망치는 악당도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조립한 거죠? 예, 여기 돈 들고 도망치는 악당을 지금 오토바이로 경찰이 쫓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해변인데, 자, 제가 파란색 타일밖에 없어가지고 해변이 갑자기 부티크에서 이어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 제가 지금 타일을 껴서 조금 더 해변이 원만하게 보이도록 표현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서핑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배도 하나 갖다 놨고, 이제 돌고래들을 이렇게 보는 모습을 좀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재미있는데, 요 분이 지금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뗏목 같은 거 만들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경찰이 보트를 타고 잡으러 오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략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어벤져스 타워 같은 경우에는 조립하고 지금 시티에다가는 처음 전시를 하는 건데, 전시하면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시티가 높은 건물도 좀 보이고 낮은 것도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시티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뷰글이랑 이렇게 같이 갔다 놓으니까 약간 쌍둥이 빌딩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워낙 뭐 영화 속의 한 장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자동차 놓고 사람들 놓고 이런 시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게 됐다. 도로라든지 건물 사이를 이렇게 띄워놨기 때문에 미니피규어나 자동차가 들어갈 공간이 훨씬 더 많아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디오라마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아,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조명을 마지막으로 켜고 이제 저도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조명도 켜고 이렇게 켜고 꺼져라. 얍! 오케이. 어우, 예쁜데?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등대까지 켜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불멍이라고 하긴 좀 뭐죠? 등대멍.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긴 좀 지났으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아이고, 자러 갑시다. 아,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그냥 끝나네. 크리스마스 뭐 있나? 뭐 인생이 뭐 그런 것이지. 아이, 등대 소리 좀 꺼. 시끄러.